장마철 제스 최강자를 가리는 시간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. 먼저 제습력과 탈취력 보겠습니다. 시간 됐습니다. 제습력에는 별 차이 없지만 염화칼슘이 조금 앞서네요. 탈취력 한번 볼까요? 예상밖의 결과네요. 돌멩이같이 생긴 게 냄새까지 잘 잡아줬네요. 잠깐, 염화칼슘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? 요즘 천연 제품들 많은데 제습제에는 그런 거 없나요? 제 몸은 소중하다고요. 성분표 주세요. 이게 무슨 말이죠? 한 줄로 요약해주세요. 화학 성분과 천연 물질로 구분되는군요. 습기 없애자고 제 건강까지 나빠질 순 없잖아요. 잠깐, 우린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. 그게 뭐죠? 가격과 사용 기간이죠. 장마철마다 옷장, 신발장, 책장이 온통 습기를 가득해요. 제습제 한두 개로는 감당이 안 되죠. 개당 1,000원 정도의 가장 저렴한 이 염화칼슘 제습제가 우승입니다. 아니요, 이 3,500원짜리 제올라이트가 1등입니다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그 가격이면 이게 세계예요, 세계! 염화칼슘 제습제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죠? 뭐 장마철이면 한 달 정도... 제올라이트의 가격과 2년이라는 사용기간은 다른 제품보다 훨씬 경제적이란 소리입니다. 저희와 이번 장마철에 함께 갈 제습제는 에코오레시 천연습기 제거제.